라인 프렌즈라는 브랜드 사실 많이 놀랐고, 그러면은 만약 라인 프렌즈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뭔가 우리 캐릭터도 생길까? 이런 생각도 했고, 엄청 신기하고 막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약간 좀 믿기지도 않았고, 어떤 규모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니까 정말 뭐 브라운이나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런 캐릭터가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고 되게 벅차올랐습니다. 멤버들이랑 다 같이 직접 세계관도 만들어보고 뭐 컨셉도 이렇게 잡아보고 멤버들 서로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하니까 그게 되게 멤버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약간 팬분들이랑 같이 생각하고 약간 디자인도 라인 프렌즈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뭔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캐릭터 같은 걸 제일 느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의 데뷔와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하나의 약간 저만의 프로필이나 자기소개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처음 촬영한 날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봐오면서 캐릭터를 접해왔습니다. 인정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욕심이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조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림은 제가 못 그립니다. 저 손만 봐도. 그때 아싸이 형이랑 방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 뭐 그림 잘 그리니까 약간 어떤 게 좋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름을 정해야 된다 했을 때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팬분들이 뭔가 안 어울릴까 봐 약간 뭔가 이미지가 안 어울릴까 봐 걱정했는데, 근데 이 이름이 팬분께서 추천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안 보셨는데도 저보다 더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신기했어요. 솔직히 계속 디벨롭 시키면서 뭔가 아쉬웠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미션 때 팀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일단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 만들어봤는데 좀 오케이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딱 생각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을 안 했는데 뭐 내가 만화 좋아하고 많이 보니까 보는 게 많으니까 잘 하겠지 했는데 막상 이 캐릭터에 대한 이제 아이덴티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약간 갑자기 막히더라고요. 캐릭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는 네. 그냥 성격까지 다 정말 하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노리 군도 잘 그림 잘 그려주시고 또 예담이랑 정한이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라인 프렌즈에서도 되게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가족이니까는 약간 성격도 비슷하고 제 가족들이 이제 저를 희근이라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잖아요. 또 한 명의 나 못 만나는 그런 팬분들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못 가니까는 이 희근이 제 대신에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우피를 만들 때 좀 되게 저를 조금 표현하고 싶고 좀 진짜 저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활동적인. 좀 막 약간 맨날 다치고 적극적이고. 와가지고. 네. 막 다치고 와가지고 반 참고 있고 약간 그런 어떤 건지 알죠? 제 캐릭터에 좀 욕심이 나고 좀 더 잘 만들고 좀 더 귀엽게 정이 계속 들어서 그게 좀 더 욕심이 나요. 제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뭔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신감 항상 있고 화이팅 있고 그런 모습? 그래서 제 롤모델을 그렸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테츠랑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코테츠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마테츠를 통해서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팬분들한테 위로가 되주는 그런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귀엽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힐링이 된다. 맨날
갖고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의 아들 같은 느낌. 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딱 봐도 이제 이렇게 아기 모자도 쓰고 있고 하니까 뭔가 이미지가 아기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예디는 승패 정령이고요. 항상 밝은 매력과 또 치유와 힐링을 맡고 있고요.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친구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저희 트레저와 나인프렌즈 관계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시면서 같이 행복한 만화를 앞으로 쭉 만들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트레저 메이커 분들의 이제 외로움이든지 슬픔이든지 뭐 공허함이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룰 보면 이제 싹 그냥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해요. 트레저와 라인 프렌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점 더 재밌어지고 디벨롭 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항상 최선 다하겠습니다. 화이팅!